이번기에는 자가 면역병으로 오신 분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요. 그룹 면담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식으로 이 자가 면역성 질병 너무나 중요해요.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은 내 자신의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 T세포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뭐 하는 T세포요? 암세포, 무슨 곰팡이, 바이러스, 혹은 결핵균, 혹은 문둥병균, 이런 거를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하도록 유전자에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돼 있는데, 이런 T세포가 변질이 돼.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제일 흔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바로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세포 변해가지고 내 관절로 가서 내 관절을 자꾸 공격해. 그래서 저도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 옛날에. 근데 이제 그게 뉴스타하면서 없어져 버렸어. 자,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사람마다 그 특별한 곳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 한여사님처럼 T세포가 내 폐를 공격하고 또 어떤 분은 콩팥을 공격하고, 또 어떤 분은 간을 공격하고, 이래서 나의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상당히 흔한 자가 면역병은 이 갑상선염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도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 T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은 세포,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머리카락의 뿌리가 되는 세포를 목은 세포라고 그래. 그 목은 세포에서 머리카락을 자꾸 만들어내. 그런데 목은 세포가 내 자신의 T 세포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탄모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최근에 와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그 원형 탈모증, 보면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베개 입고 나중에 거울 가서면 뭐야 여기 뻥 뚫려 있는 거야.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의 T 세포가 나의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원형 탄모증이란 것도 생기게 하고 심하면 전신 탈모증이라는 참 놀라운 병도 있어요. 도대체 온몸의 털이라고는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 속눈썹까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자기의 T세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공격할까? 이제 이게 원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원인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네, 놀랍게도.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데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니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네, 면역 억제제. 즉 우리의 면역력을 책임지고 있는 세포가 T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T세포를 죽여야만 공격을 안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T세포를 죽이는 약, 곧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그거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야. 그 T세포를 죽이면 또 어떻게 돼? 죽이고 있을 때는, 증세가 어떻게 완화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T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약 제일 자주 많이 쓰는 약이 이제 소위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에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T세포가 죽어. T세포가 죽었을 때는 관절이 안 아파. 염증이 가라앉아요. 왜? T세포가 염증을 일으키니까, 공격해가지고. 그런데, 그 스테로이드를 영원히 먹을 수도 없어. 영원히 먹으면, 오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겨?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또 생겨. 그게 퉁퉁 붓고, 예, 여러가지 아주 나쁜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 모든 면역 억제제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독한 면역 억제제들이 있는데 T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간 이식 받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왕창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간을, 그 이식 받은 간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 그건 T세포가 변질돼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제 남의 간, 남의 콩팥, 이런 거를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T세포는, 뭔가 나쁜 게 우리 몸에 들어왔는지를 항상 감시하는 세포야. 그 쫙 감시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 간 아닌 것 같아. 내 간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컷 아주 고생해서 간 이식을, 콩팥 이식을 해 놨는데, 예. 티세포가 공격하면 간이 새로 붙여놓은 간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거부반응이라 그래요. 거부반응. 그래서 거부반응은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왜? 이건 내 간 아니니까. 그래, 아무리 잘 맞는 간이라 그래도 그래서 잘 맞으면 거부반응이 약하고, 잘 안 맞으면 뭐예요? 거부반응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간이나 아무 콩팥이나 이식할 수가 없는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가장 근접한 유전자를 가진, 그래서 가장 잘 맞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유전자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이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 반응이듯이.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참 이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T 세포가 변질이 되면 난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 왜 T세포가 본래에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수년간 동안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그 이제 T세포가 변한 거죠. T세포가 변했다는 말은 내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게 왜 변하냐?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왜 암세포로 변하냐? 이 유전자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이 잘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암세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경우에는, 이 발암 물질들이나 이런 무슨 오염 물질들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경우에 왜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하냐? 이거는 몰라요.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니까 치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 그러면 면역력만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 면역 억제제 치료를 계속 받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면역력이 점점 내가 병원 가서 약 받고 약으로 억제를 시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잘 죽일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는 모든 치료가 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저는 이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미국서. 이제 제가 천식 환자, 알레르기 환자들, 뭐 두드러기, 뭐 아토피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기관지 천식 환자,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은 그것도 T 세포가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면역력이 강하면,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힘이 세고, 쌈 잘하고, 뭐, 태권도가 한 5단 되고, 뭐, 유도가 한 3단 되고, 그러면 든든해요, 안 해요? 든든, 어디를 가든, 누가 까불어도 든든해. 그래서, 이 든든한 사람들은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깡패 나부랭이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든든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실례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예민하게 시비 안 걸어 싸움 안 해. 그럼 이제 예민한 사람들하고 탁 부딪히면 뭐요? 난리를 쳐. 그래서 든든한 사람들은 뭐예요? 탁, 한번 건드리면 뭐예요? 그 깡패가, 어이구,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래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몸도 내 면역력이 강해지면,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이 막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든든해져요. 든든해지면, 무슨, 이제, 뭐, 공기 중에 좀 나쁜 물질이 있고, 뭐, 먼지가 많고, 또는 어떤 경우에 봄이 돼서 꽃가루가 많아지고, 이러면, 그런 게 들어올수록, 이제,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들어와. 들어오면 어떻게, 자신 있어 없어. 들어오면, 속으로 들어오면,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조용하게 끝나.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안 보여. 그러나 이제 내 면역력이 약하면, 여러분, 이제 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게 들어오려고 그럴 때부터 뭐요? 코, 이제 눈 이런 데서 난리를 쳐요.
과민하게 반응해서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관지가 뭐예요? 기관지가 수축이 됩니다. 왜? 나쁜 거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걸 또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 보호가 과잉한 것이 과잉 반응 또는 과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 천식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나 이물질들이 많을 때 내가 그 공기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내 기관지가 하는 것을 기관지 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가 수축이 되고 구멍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 쉬는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쇳소리가 나. 옛날에는 소리 잘 냈는데 요새는 소리가 잘 안 나요. 제가 옛날에 하도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됐다 그래. 아, 그냥 천식이 와서 막 이러면 그 순간은 정말 막 미스 코리아가 와서 막 아무리 이래도 지금 뭐 숨을 못 쉬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이 숨 못 쉬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이거는 바로 죽음이 보여 지금. 그래서 이 기관지 천식 환자들 막 응급실에 와가지고 이러면 막 표정이 무서워져요. 저도 그 고생을 많이 해봤어. 근데 이제 전식은 다 나버렸어. 뉴 스타트 덕분에. 근데, 그 뭐, 전식은 왜 나을 수 있어요? 면역력이, 이상구의 면역력이 약해서 이상구의 기관지가 과민 반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내 몸이 든든해지면 공기 좀 나빠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이래서 과민 반응을 안 하게 돼. 그게 이제 낫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T세포가 그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왜 나를 공격하도록 변했을까? 이거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자, T세포가 나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했다는 것은 결국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그런 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는 왜 변해요? 그렇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럼 내가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길래 내 유전자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도록 유전자 내 T세포 유전자가 변했겠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내 T세포 유전자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도록 변할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조금 달라요. 그러나 결과는 같아. 자, 대개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자가 면역성 질병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걸려요. 여성들이. 물론 남자도 걸려. 저도 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으니까. 근데 여성들 중에도 어떤 여성이 잘 걸리냐고 하면 아주 내성적인 여성들이 걸려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렇게 전혀 내성적이 아닌 사람도 걸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누르고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 어떤 여성들인가 하면, 참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온 주위에서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도 착한 줄 알아. 그리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해, 또.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근데 시집살이를 하게 됐다. 이렇게, 근데 시어머니가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막 그 착한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해 본 일은 뭐예요? 태어나고 처음이야.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뭐예요? 안 착한 것 같아. 너무 미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착한 사람일수록 무슨 감을 더 느껴요? 죄책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다니. 어떤 경우에는 무슨 생각까지 해? 시어머니가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머머,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안 착한가 봐. 그리고 또 시집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 시집 생활의 제일 문제점은 뭐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 그래서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를 하면. 근데 막 힘들어 죽겠어. 힘들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쉴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봐도 무슨 방법밖에 없어? 아파야 쉴 수 있어, 아파야. 그러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쉴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아프고 싶어져. 아프고 싶어. 저는 어릴 때 그 마음을 한번 되게 어릴 때 느껴본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어.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바로 태어났는데 저는 그렇지 하지만 저는 두 살 반밖에 안 됐는데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젖가슴은 내 거였어. 근데 이제는 근처를 못 가, 내가. 항상 그 내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동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나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동생만 보고 다 이러고 막 있는데, 막 그 어린 마음에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죽겠다, 죽겠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참, 그때는요, 그때가 1945년이야. 그때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해방이 됐는데, 예. 그때는 막 형편없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가난했어. 근데 어쩌다가 뭐 연씨 있잖아요. 홍씨. 연씨가 어떻게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그것도 얻어먹기 힘든 거야. 근데 그때 연씨가 한 개밖에 없었던 모양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다 안고 연씨를 이렇게 그 티스푼으로 쫙 떠가지고 동생을 먹이고 있는 동생이 그 먹는데 죽고 싶더라고. 막 정말로 죽고 싶더라고. 나는 버림받았어. 와. 그러면서 나도 저 연씨를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어머니가 나에게 저런 식으로 연씨를 먹여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파야 되겠더라고. 열이 나고 막 아프면 그래가지고 막 아프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그게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안 아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쓰라린 그 기억은 뭐 80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실수가 없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과로가 되고 이러면 아파서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뭐요 쉬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긴 뜻은 무슨 뜻밖에 없어? 아프고 싶은 것밖에 없다. 이 아프고 싶은 뜻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전자에 그게 전달이 돼. 아프고 싶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전자들은 무엇에 반응한다? 나의 뜻, 나의 선택에 반응한다. 말이야. 나는 아픈 것을 선택하고 싶어. 그래야 저 연시라도 좀 얻어먹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속에 이런 강력한 선택이 일어나고, 아프고 싶어져. 심함은 어떻게 하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기도 한 때가 있어. 이제 그때 내 유전자는, 내 T세포들은,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273가지의 종류가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T세포는 우리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을 받아들이는 소위 수용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뇌가 시시각각 생산하는 어떤 물질들을 우리 T세포가 제일 많이 받아들여. 그래서 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네요. 그 생각의 변화에 가장 예민한 세포 중에 하나가 T세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T세포라는 것은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우리 뇌세포의 쪼가리들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 생각과 나의 T세포는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역학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T세포의 관계를 연구해서 출판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위크 잡지를 보면 결국은 무슨 의학, 심신의학 분야가 요즘
확실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 이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T세포들이 뇌로부터 오는 그 신호, 뜻으로 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야,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T세포들끼리 아마 결정을 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콩팥을 공격하도록 하자. 이 사람은 배를 공격하도록 하자. 이제 이래서 유전자의 변화가, T세포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기미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가 왜 변했을까? 죽고 싶다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사업이 잘 돼서 재밌어 죽겠는데. 그렇죠. 아, 지금 막 공부가 잘 돼가지고 지금, 야, 이제 내가 곧 시험에 붙을 거고. 지금 이래서 막 공부할 재미가 나서 공부를 막 하는데. 근데 왜 T세포 유전자가 변했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막 일하는 게, 그런데 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야. 그렇죠.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는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빨리 시험을 쳐서 붙어가지고, 교장이 돼야 돼. 요즘 교장 되는데 시험 치더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막 자기를 뭐 나는 고생이 돼서 죽겠다, 시어머니가 어쩌고 죽겠다 이런 거는 없어. 없는데도 막 자기 자신을 어떻게 너무 혹사해, 밀어붙여. 밀어붙이면 죽고 싶다 이런 게 없어도 T세포 쪽에서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잠도 안 자. 그냥 뭐, 한 3시간 자고도 그리고 막 그 다음날 좀 자야 되는데, 뭐, 그래도 막 또 공부하고 막 또 일하고 막, 이러면 T세포들은 생명을 중심으로 뜻을 해석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에 관심이 있어, 없어? 건강에 관심이 없어. 일, 공부, 성공, 예. 이게 너무 관심이 있으면 생명이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T세포로서는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야. 그래서 T세포가, 그래서 그 유전자, T세포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갑상선,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고 하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이 빠릿빠릿해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그런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경우에는 그 갑상선이 나중에 점점 기능이 약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산이 안 되게 되면 빠릿빠릿하던 것이 자꾸 없어지고 어떻게 해?
느릿느릿해지고, 이제, 갑상선이 호르몬이 막 생산될 때는 막 행동도 빠르고, 회장님 비서실에 가면, 빠릿빠릿한 비서들이 막 한 서너 명이 막, 전화도 동시에 막 두 통을 동시에 받고, 잠깐 계셔보세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뭐예요? 막 밀어붙여. 혹사야. 그러면 이제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면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량이 어떻게?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신경이 뭐예요? 예민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느낌에도 이런 빠른 템포가 너무 뭐예요? 버거워. 그럼 버겁기는 해도 어떻게? 또 직원들 간의 경쟁도 있고 이러니까 막 이걸 해내야 돼. 그럼 내가 막 어떻게든 빨리 해내고 다른 직원들, 다른 비서들처럼 나도 빨리 효율이 높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러면요, T세포가 와서 갑상선을 자극해요. 자극하면서 무슨 물질을 내냐고 하면,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을 한다니까.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갑상선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T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갑상선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지쳐버려. 그러면 갑상선이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래버려. 그러면 갑상선이 그때부터는 갑상선 호르몬을 잘 생산을 못하는 갑상선으로 변해. 예. 이래서 갑상선은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를 너무 혹사해도 자가면역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지 못할 때도 이제 이런 병이 와요. 그러면 이 자가면역병으로부터 회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돼? 자기를 육체적으로 그렇게 혹사했던 사람은 그 혹사를 어떻게? 그래서 좀 이런 데 와서 놀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육체적으로 혹사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는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만만한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그 무슨 과에 근무하는 그 미스 킴이 최고야. 그 미스 킴한테 부탁하면 뭐든지 뭐예요. 아주 끝내주게 준비해와. 그러면 그 미스 킴은 그 회사 안에서 그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요? 칭찬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이 칭찬 중독증에 걸리면 나중에는 일 좀 부탁해도 죽는지도 모르고 어때? 다 막 해낸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를 혹사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칭찬은 좋은데 또 무슨 일 부탁할까봐, 그런데 일 부탁을 하면 또 거절을 못해.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커지면서 결국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